공의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 아멘.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끔찍한 저주가 사람들에게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번 용서해 주시면 됐지 왜 이렇게 되게 하셨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의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행해야 하신 분이었어요.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 신약시대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다른 이유를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 분인 거예요.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예요.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